육즙 떨어지는 거. 장난 아니지. 그만큼 얘가 육즙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뚝뚝뚝 떨어져나. 지금 고기 한 끼에서 지금 육즙이 몇 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셰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뚜루뚜루뚜루뚜루 삼겹살 데이? 내일 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날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념일에는 원래 먹던 삼겹살보단 더 품질이 좋은 얼룩 봐야지. 피그로인으로 여러분 정말 재밌는 요리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삼겹살은 약수동하고 용산 쪽 유명한 고깃집에서 같은 고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고기가 어디가 왜 좋은지는 제가 구우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삼겹살 구울 때 뭘 보냐고. 육새. 이 숙성의 과학이야. 삼겹살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야? 오돌뼈가 붙어있는 부분. 요거는 목살입니다. 오늘은 뭔가 사과. 돼지고기 사과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 은은한 산미가 돼지고기에 가지고 있는 지방을 확 감싸가지고 훨씬 더 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사과를 가지고 얼룩도야지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샐러드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고기를 굽기 전에 한번 고기를 뜯어보죠. 아, 그 약수동에 있는 그 고깃집 하루 매출이 1,500만 원 가까이 판대. 삼겹살집에서 일 매출이 1,500만 원? 한 달이면 4억이 넘어간다는 거잖아. 사람들은 아는 거지. 이 고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어서. 다 그 이유였던 거야. 와, 한 달에 4억을 넘게 판다고? 덥다. 나도 한 달에 4억 팔고 싶다. 원물이 좋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우선은 고기를 먼저 굽기 전에 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은 설탕, 고운 고춧가루, 약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날 만들 거면 굵은 고춧가루 써도 돼. 근데 당일날 먹을 거면 웬만하면 빨리 하나가 돼야 되니까 고운 고춧가루 쓰세요. 그리고 간장. 얘는 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 참치 액젓. 자, 그리고 사과식초. 2배 사과식초예요. 좀 강렬한 아이. 자, 이렇게 섞고 쉐킷쉐킷. 그러니까 섞는 거야. 어떤 느낌으로? 요 고춧가루가 잘 섞여서 불어야 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만들어 놓고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조금 2, 3일 되면 더 맛있어요. 일주일 되면 쓰러져. 자, 이렇게 섞어. 그럼 뭔가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뭔가 초고추장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두 번째, 깨! 깨는 그냥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살짝 반 정도는 이렇게 깨 부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살짝 부셔. 그러면 안 부신 깨와 이 부신 깨가 같이 들어가서 고소함이 좀 폭발해. 자, 오우! 그 고소한 양. 자, 반은 부셔. 자, 그리고 쭉 넣다가 이따 샐러드 좀 넣을 거니까 그만큼 남겨 한 숟가락 정도 섞거나. 그러면 이 고소한 깨향이 양념에 고스란히 밴다고. 맛있잖아. 자, 그 다음 채소. 오늘은 여러분 그냥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준비했어요. 또 여러분들 뭐 못 구한다, 없다 이럴까봐. 미나리다, 미나리. 자, 툭 썰어. 자, 미나리 담고. 자, 쪽파. 미나리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로 툭. 흰 부분 4등분. 자, 좀 작은 것들은 반 잘 잘라주세요. 매워. 자, 녹색 부분도 넣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청양고추. 마늘. 쌈장 없이 못 살잖아. 청양고추는 자, 원하는 사이즈로. 마늘은 슬라이스 하세요. 얇게. 슉, 슉, 슉. 슬라이스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잘 안정감 있게 놓으라고.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이제. 그 다음 슬라이스. 해서 또 눕혀. 훅! 이렇게. 소스가 세 가지 있어야겠죠, 여러분? 요 소스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소스예요. 참기름. 소금. 훅! 자, 쌈장. 여기도 참기름 한 방. 청양고추. 아, 마늘. 세 번째는 자, 와사비. 자, 이렇게 요 세 개 소스는 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양파, 사과. 자, 양파 먼저 씁니다. 양파. 자, 끝에 좀 쳐줘. 이렇게. 자, 좀 얇게 썰어요. 두꺼운 거 좀 두껍게 썰어도 돼요. 한 4분의 1개만. 양파 4분의 1개. 샐러드에 넣어. 자, 그리고 사과는 채 썰어야 돼. 셰프님, 사과 깎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뭘 깎아? 사과 깎는 거. 껍질? 네. 그거 돌려 깎는 거? 네. 야, 니네 그 옛날에 돌려 깎기 이거 껍질 까가지고 옛날에 댓글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욕 먹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 좀 실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 아, 이거 뭐 이거 오랜만에 안 되네. 어, 약간 좀 안 되긴 안 된다.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감이 오잖아. 이게 중요한 건 껍질 보지 말고 이 사과가 일정하게 이렇게 딱 응? 썰린 거 이 완성도 봐야 돼. 아, 껍질이 약간 조금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게 쫄리네. 이게 또 안 돼. 어, 봤지? 아, 깔끔해? 아, 정말 또 오랜만에 또 돌려가기도 했네 또. 아, 이거는 만기야. 이 천천히 하는 거 말고 찬란하게 딱 했다라는 걸 편집으로 딱 묶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채썰어. 사과는 원하는 만큼. 색깔 좀 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빨간 소스이기 때문에 태도 안 나. 얘는 은은한 신맛과 식감. 볼까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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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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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그지?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방 타임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고기를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죠. 넣고 요즘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짝 좀 핑크빛이 돌아도 괜찮아요. 육즙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스테이크 구워 먹듯이 안에 수분기가 절절절절절절절절절 육즙이 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탱글 비계가 쫀득쫀득쫀득쫀득쫀득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어야 돼. 그게 얼룩보얏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를 구우면서 제가 YBD가 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고기는 YBD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항상 먹어왔던 고기는 YLD였어. 그게 뭐냐? 자, Y, 요크셔. L, 랜드레이스. 얘네 둘은 번식력이 뛰어나. 번식력이 뛰어나니까 기르기가 좋잖아. 그리고 나서 육질이 조금 우세한. 주력을 좀 섞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식력이 뛰어난 상태에서 조금 육질이 좋은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걔가 YLD예요, YLD.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그런 고기들이. 하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YBD야, YBD. YBD가 뭐야? 요크셔, 버크셔. 얘네는 육질이 뛰어나고 우선은 육색이 좋아. 그렇게 요크셔와 버크셔가 합쳐지면 뭐가 탄생하냐? 다비킨 골드라는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그냥 육질이 좋은 고기인 거지. 거기에 뭐야? 마블링이 좋은 듀록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탄생한 게 YBD, 얼룩도야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돼지고기에 0.3%만 생산하는 하이엔드 돼지고기. 그게 뭐야? YBD입니다.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어가고 있어. 얘 너무 과하게 색깔 내지 마세요. 마이야를 너무 과하게 당기는 것도 수분이 많이 날아가. 그냥 우리 일반 가정에서 굽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샐러드 버무려야지. 왜냐면 오늘 삼겹살이랑 목살을 두 개를 같이 먹을 거니까 요걸 한 번에 다 버무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숨이 죽잖아. 반만. 반만 먼저. 자, 이렇게. 자, 됐어? 어, 야, 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자, 양념장. 요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맛을 맞추세요. 그리고 자, 사과 반만 들어갑니다. 반만. 어, 반은 이따가 목살을 먹을 때 어? 이렇게 해서 버무려. 가볍게 톡톡톡. 저는 약간 좀 가볍게 진짜 뭔가 와 되게 산뜻한데 정말 한국적인 샐러드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딱 놓겠습니다. 배 넣어도 맛있어. 배, 배. 근데 여기는 맛있는 배보다 맛없는 배 넣는 게 더 좋아. 왜? 너무 달아.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 아까 내가 깨 조금 남기라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청양고추 남겨놨어. 청양고추. 마늘도 좀 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넣고 자, 깨를 아이씨 아이씨 무너져.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자, 이렇게 자, 깨를 살짝 부셔가지고 쫙 넣는 거지. 그럼 삼겹살 다 익었을 거 아니야. 뒤집어 보자. 노릇하게 익었잖아. 한번 잘라볼까? 얘가 또 생각보다 마블링이 있는 삼겹살이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단면을 좀 보여줘. 툭!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따로 뭐 간을 하지도 않았어, 지금. 왜냐면 샐러드랑 먹으면 간이 딱 맞거든. 이 자를 때 가위에서 이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랐던 삼겹살의 그 이 잘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전 먹어볼까? 우선은 고기만 먼저. 아, 저건 왜 이래 나? 아, 씨. 이건 탱글탱글하다라는 거야. 이거 봐. 탱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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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이게 살코기도 살코기인데 비에 어떻게 쫀득쫀득하고 젤리 같지? 자, 예전에 이제 막 일본을 출장을 가고 그러면 골목골목에 작은데 뭔가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를 조금만 화로해서 막 구워주는 집들이 있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셰프들이 스킬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때 거기 일본에 사시는 제 지인분이 얘기했던 게 거기 YBD였어. 그러니까 천상계로 그냥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미식의 끝판왕은 원재료의 맛입니다. 원재료의 맛. 아, 이제 목살을 한번 구우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기름을 약간만, 아까 보셨죠 여러분? 기름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 중요한 건 이 삼겹살의 지방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지만 이 목살, 우리 저번에 한번 예전 정민 PD가 먹고 나서 감탄사를 유발했던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정민 PD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정민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잠시 좀 떠났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우선 돼지고기의 가장 큰 매력이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프라이팬을 놓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바로바로 구워서 먹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야, 두꺼워. 거의 스테이크야. 마지막 남았던 파채를 다시 한번 좀 더 버무리자. 자, 양념장 좋아하는 만큼 넣고 비벼. 살살살살 가볍게. 이번엔 제대로 올릴 거야. 이번엔 좀 참기름도 좀 한 바퀴 할까? 오, 참기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됐어. 마치 장난 아니지. 나 공셰프야. 자, 그럼 이제 목살 한번 잘라볼까요? 와, 이제 한 반 정도 익었네. 살짝 좀 핑크빛이 도는 상태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맛있어요. 이 비게 잘리는 이 느낌이, 야, 여러분들 이거 자르면서 느낄 거야. 어, 뭐야, 뭐 다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오는 거야. 질기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목살을 만들어냈어? 자,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선 제가 한번 여러분들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단면을 좀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톡! 살짝 핑크빛이 있지. 이 썰로인의 얼룩도야지 피그로인은 이대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쌈장 이렇게 넣고 와, 자, 이거 봐, 육즙 떨어지는 거 장난 아니지. 그만큼 내가 육즙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뚝뚝뚝 떨어지잖아. 지금 고기 한 끼에서 지금 육즙이 몇 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소나기가 내리네, 아주. 이게 안 좋아할 수 있겠냐고. 이게 사실 뭐 마이야를 땡겨가지고 완전 색깔을 내서 먹어도 맛있지만 얘는 살짝 이렇게 라이트하게 노릇하게 해가지고 살짝 덜 익은 상태로. 아까 제가 보여주셨죠? 그 상태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어, 뭐야, 진짜! 뭐 비계가 이렇게 아삭아삭 쫄깃쫄깃해. 구단주 여러분,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을 순 없죠. 또 우리 구단주 여러분들께 다섯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선 혼자 먹을 거예요. 맛다시 PD는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지만 오늘은 나 혼자 먹을 거야! 셰프!